원하는 아이온 크레드 카드. 단독 쓰려면은 무감절 힘 넣고. 근데 무감절 힘 중에 지금 무감각은 지금 넣어도 도움 안될 거니까 지금 절 힘을 먼저 넣고. 보스를 잡고 나서 무감각을 먹고 단도를 돌린다. 방비를 사일. 아니, 솔직히 몸박은 방어도 잘 쌓는 아크리나 쓰는 거지. 사일, 디펙 이런 애들은 몸박 써봤자 못 쓰죠. 어? 발놀림? 발놀림 먹고 바리케이드 먹고 참호 먹을까? 절힘 괜히 넣었나? 아직 몹 한 마리밖에 안 잡았으니까 지금이라도 바리로 바꿔버려? 흠. 아 근데 지금 발이 넣으면은 몹을 못 잡음. 몹은 잡아야지. 보스 잡고 나서 맹독보다 절임이 낫겠지. 지금 엔트로피 절임. 아유, 저거 때려 지금 체력 손해. 구르기 절힘 두번 발동함. 갓카드네. 와우. 내적 갈등. 잔상이나 붕대 뜨면 행복 첨탁하는. 안 뜨면 불가능. 망단 떴다. 망단 놓고 이제 보스 잡고 무감각 넣는 거지. 어서오세요. 괜찮은 전략은 필요 없지 않나? 3코덱에서 괜저승이 더 부담스러워졌네. 개똥겜. 진짜 괜전 3코는
먼 생각으로. 없으세요. 앱도 구르기 절힘 구르기 대굴대굴대굴대굴대굴. 지금 너무 절힘 위주로 돼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지 않나? 비행기? 또르기? 일단 무감 절힘 단도 가? 계획이지. 아이고 루이님 반갑습니다. 괜전 망했어요. 괜전 0코스트 만들어주는 파워카드도 나옴. 아니 모드도 나옴. 그래도 일단 절힘보다 절힘 쓰면은 타격 쓰레기 되니까 타격 지우는 게 낫겠지. 태양계로 적어나 단도나 더 찾아보자. 낭단 규제비 불분기는 갓분기 됐는데 왜 아, 나 수비가 더 세지? 타격보다. 진짜 허접색이네. 아드레날린 당근 빠따 아드레날린이죠. 그럼 이제 무감각 넣고 무감절힘 하면은 될 듯. 아랫도리에 감각이 없는 사일런트 판도라 마렵다. 산막 엘리트를 보는 게 낫겠지. 블리트 여기 상점 저기 상점 가면서 제거나 더해가지고 무감각 빨리 뽑는 게 건강에 이롭지 않을까? 똥중 3코덱 힘든데 똥중 넣을까? 흐릿한 크리탐 대신에 산막 잡고 바리케이드 잡으면 되지 않나? 산막 잡고 뭐 넣지? 아니지 2막 잡고 2번 층 끝나면은 아클 카드 하나 더 받으니까 어둠의 폼? 2번 거 잡고 어둠의 폼 받고 여기서 집중 넣고 2막 잡고 포 먹고 이게 제일 날라가. 그러면은 고개 같은 거 나오면 그것도 먹어야겠네.
카운트 나왔다. 야, 부감각 어디였냐? 단세장으로 첨탑을 조질각을 보는 미쳐버린 카드벨리. 이것이 아이언 클래드다. 힘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똥문성? 쓰쓰쓰. 집중 넣고 전문성 넣고 쓰쓰쓰. 자성 어렵다. 그냥 절 힘쓸걸. 튕겨내기. 튕겨내기 안 넣어도 되겠지? 아, 잠깐만. 아니지, 이거는. 와, 이러면 강화 못하겠는데. 아, 절 힘쓰게 빨리 좀. 휴, 위험했다. 보스 잡고 어퍼 먹으면 다 해결되겠지. 제일 비싸다. 아무리 저렴해도 아무거나 먹으면 안되겠지. 무겁 넣자. 어서오세요. 펜터그래프 썩은 고구마. 야, 이건 좀 선 넘네. 야, 이게 게임이냐? 갓이야. 내 무감각 어디 갔냐? 행복 첨탑.
똥중 반사신경. 사실 지금 제일 부족한 건 드루와 코스트입니다. 족쇄가 탈출구보다 낫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 드루와 코스트가 부족하면 다 부족한 것 같지. 인정. 야야 뺏긴다. 아! 미친 게임. 커비 소피아 구르기가 구르기가 좀 아쉽네요. 잡았다. 그러면 이제 어둠의 봉, 어둠이의 봉. 괜히 봤다. 탐스럽다. 포 갑시다. 무감, 절힘, 어포, 단독. 핑! 핑! 감당 안 되네. 이덱에 부족한 것은 모든 것이다. 코스트랑 드루랑 워낙 가진 게 없어서 사일런트한테 소멸이 더 있는 것도 아니고. 똥중
사실 보스 유물 대신에 아클 카드 하나 먹은 건데 여기까지 비비는 게 더 놀라운 거 아닐까? 야이씨. 전문성 개쓸곱다 진짜. 펜타그래프. 아모른 즉다. 아직 희망이 있다. 도닥붕. 아닌가? 별로 안 쓰다. 버리기가 더 있어야겠네. 지금 망단 밸류만 놓고 나머지는 지금 다 저주야. 지금 어차피 보스 유물을 걸은 거나 마찬가지라서 좀 약한 게 이해해내는데. 정제된 개선된 도박. 야, 들어갈까? 죽기 싫으면 들어가야지. 개선된 도박은 꼭 좀 강화를 합시다. 아, 단도 그냥 넣어놓을 걸 그랬다. 그게 나았겠다.
저 문수성 진짜 답 없네. 공포. 어차피 절 힘으로 딜을 하는 거니까 공포는 필요 없겠지. 딜이 딱히 모자라 보이지도 않... 딜이 모자라기보다는 공포를 넣는다고 해서 지금... 덱 파워가 그렇게 올라가진 않잖아. 아, 나 방금 포션 먹었었나? 카드만 보다가 제비 하나 더? 아니 고개가 나오는 게 나은데. 그래도 제비 넣어야 되나? 무료 기생충. 제비보다 고개가 갖고 싶긴 한데. 궤도 강화. 이제 제비 집어서 고개 나오네. 아이. 형상이라도 넣어야 되나? 형상 넣어봤자 3코덱이라서 쓰지도 못할 것 같은데. 걔 무한의 겁날. 심장은 절대 못 잡을 겁니다. 개도닥 전우성. 아니야 손님, 아니야 임마. 꺼져.
하필 망단이 두 장이 다 빠지냐. 하 핑 핑 뭐야 솔잎 어디갔어? 버그 아니야 이거? 카드가 증발했는데? 아니 버려서야지 이게 왜 증발을 해. 개똥개. 진짜 끔찍하다. 상상도 못한 버그. 상상도 못한 버그. 내가 그릇이 상상도 못해서. 다 또 남겨놓고 넘기는 게 낫겠죠. 어차피 못 잡을 거 아니야. 한 장 써서 11 데미지 들어가니까. 아, 한번 써볼까? 잡을 수도 있겠다. 사람이. 잡았다. 아이언 클레드 카드. 얘네들은 잡지 않았을까? 훌륭하구만. 기사 회생 좀 주세요. 그대 액트4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다.
걔도 가기 중이고. 남는 돈은 어떻을까? 똥순수 할까? 엔트로피? 젠장. 계산된 도박 어디가서? 여기있다. 화상 총알 됐어. 붕대 궤도가 하드 캐리하네. 와, 씨. 반사 넣는 게 맞겠지? 반사가 맞겠지? 아닌가? 리아카가 맞나? 망함. 속세로 연타 박는다. 속세. 예. 실력행. 왜 무감각은 저거 못 막나? 내가 이긴 거지, 사일런트가 이긴 게 아니야. 진짜 붕팅 미쳤다. 첨탑을 뒤집어 놓으셨다.
미쳤다 진짜. 붕대. 에이, 이게 게임이야? 붕대 걔도 먹으면 이기는 게임이네. 그래, 뭐 이런 사기치는 맛도 있어야지. 붕대 걔도가 나를 이끌었다. 심장 개 억울하겠네. 와씨. 보스유물 안 먹고 아이언클래드 카드 3장만 주면 이길 수 있다. 이것이러냐?